올해 신인 여자 아이돌 유니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와, 인형 옆에 인형 옆에 인형이 계십니다. 네. 중앙에 조금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사선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오른쪽, 오른쪽. 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왼쪽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 드릴 텐데요. 드시고,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시고 사진 촬영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면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유니스가 신인 여자 아이돌로 선정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번 한 해를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인정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멋진 아티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올해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 자리가 성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음악방송 1위 그리고 연말 시상식 참석 마지막으로 월드투어가 제가 3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버 애프터들 덕분에 정말 이번 한 해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니스가 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프터들. 사랑해요. 네. 하나, 둘, 셋. 유니스 지금 한 걸음 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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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유니스 멤버분들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올해 연예인 유튜버입니다. 장영란 씨 입장하시겠습니다.